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또는 예수님 말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죠. 하나님 말씀 또는 예수님 말씀의 비밀이요. 첫 번째 소제목이 하나님 말씀은 또는 예수님 말씀은 영이다 또는 영 자체다를 봤습니다. 말씀은 영이다. 그냥 말씀은 영이다. 말씀은 영이다.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들을 수도 없고 세상 지식으로 영 자체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자, 하나님 말씀 또는 예수님 말씀의 비밀. 첫 번째 소제목, 예수님 말씀 또는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또는 영 자체다. 두 번째 소제목은요. 하나님 말씀은 또는 예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세 번째 소제입니다. 세 번째 소제목. 하나님의 말씀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네, 능치 못함이 없다. 네 번째 소제목은요. 네 번째 소제목. 하나님 말씀 또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빛이다. 네,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 네,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 자, 소제목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를 봤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를 우리가 지난 시간 했는데, 마저 보겠습니다. 마저.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35절입니다. 내일 교회문은 제가 일찍 와서 기도받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2시 전후에 교회에 와 있을 겁니다. 저는 기도받는 분이 있어서 2시 전후부터 올 거고 내일 승민 연마를 비롯해서 또 도움 주시는 분들은 점심때 와서 주일 음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6시부터 식사하고 또 1년을 돌아보면서 6시 전후에는 식사, 8시 전후에는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윷놀이를 좀 같이 하고, 예, 편을 나눠서 윷놀이를 하고, 3층 삽니다. 3층에서 다 3층에서 할 건데, 그리고 10시 한 40분쯤 되면 다 정리하고 바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체하지 말고 다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예배 끝나고 되니까 마무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시 40분 되면 다 올라와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일 지금 지순애 두 분만 숙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두 분만 금요일에 집에서 주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숙소에서 자고 싶지도 않고 꼭 집에 가겠다 그런 분들은 네, 우리 청년들이 좀 수고를 해주셔서 네, 예배가 한시기 때문에 갔다 오셔도 돼요. 그래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굳이 나는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겠다 분들은 네, 차량 운행을 해드릴 테니까 네, 멀리까지는 안 되고요. 한 인천까지는 예, 갔다 오면 그 시간에 차가 별로 없어서 갔다 오는데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 네, 인천까지는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네, 서울권까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것 때문에 갈등되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제목 여섯 번째,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소제목 여섯 번째. 누가복음 18장 우리 35절에서 우리 43절입니다. 35절에서 우리 43절 우리 천섭이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한 소경이, 야, 눈을 못 뜨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예배 끝나면 천섭이 눈을 가려서 딱 하루만 못 보게 하면 아주 그냥 지옥 같을 각이죠. 우리 지성이도 마찬가지고. 우와, 눈 뜨는 게 복이구나. 자, 한 소경이 이름도 없어요. 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참 기구하죠? 소경인데 부유하지도 못해서 길거리에서 구걸한대. 야, 참 불쌍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그렇죠? 누릴 거다 누리고 입을 거다 입고. 누릴 권력 다 누리고. 근데 평생 예수가 없네?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야.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천안역 앞에서 사가 장사를 하더라도 좁은 길을 가라.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 중졸이건, 고졸이건, 대졸이건, 대학원 졸업이건, 박사학위를 받았던, 저는 여러분들 학위 가지고 여러분들 분리를 안 해요. 학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내가 어느 기업을 다니냐, 대기업, 중소기업, 그게 무슨 상관이겠죠. 신문 배달을 해서 100만 원 벌면 어떻고, 그죠. 천안역 앞에서 과일 장사를 해서 80만 원 벌면 어떻고. 80을 벌어서 아내는 100을 벌고 나는 80을 벌어서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사는 부부가 더 행복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소경은 눈도 뜨지 못하지만 구걸까지 한 거지인 거예요. 거지. 참 불쌍하죠?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 여러분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메시아 예수여,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윗의 후손이래. 누굴 말하는 거야? 메시아. 거지는 거지인데 영적으로 눈이 떠졌네. 이 사람이 복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살더라도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나아. 거지랑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 거지랑 살아도. 이 개팔자도 있잖아요. 개팔자. 개로 태어나도 있잖아요. 개로 태어나도 노숙자 개는 개인데 이 노숙자가 너무 아껴. 너무 이 개를 아끼는 거예요. 그 개팔자가 상팔자야. 따뜻한 집에 살더라도 주인한테 욕먹고 매맞고 그런 개보다. 제가 개를 비유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 살아도,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비가 떨어지는 집에서 살더라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이거 믿음의 사람이네. 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이 소경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가로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야, 얼마나 간절할까 그냥. 어? 우리 천섭이가 하루 눈을 천섭이 눈을 좀 어? 가려놔야 이 마음을 알 텐데. 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 가운데 이 소경의 믿음을 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말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여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경의 마음을 이미 다 읽은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말씀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소제목 여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영광이라는 게 뭐 고침을 받는 거, 중풍병자가 낫는 거, 뭐 소경의 눈을 뜨는 뭐 기타 많은 것들이 되겠지만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는데 눈이 떠졌네. 왜 그래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라 했었겠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다. 바로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다. 고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다른 발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함께 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1절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요. 우리 천섭이 다시 한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6절까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둘이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 셋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죠. 넷 다섯 또 다른 제자 둘 일곱 명한테 나타났네. 그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잘 안다. 잘해. 자,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또 더불어 성령이 임해도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얘기예요? 옛날 직업이거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일이 있는데. 하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잘한다, 잘해. 주님이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렇다고 세상 직업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줬잖아요, 그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물고기를 많이 얻을 거다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 뭐라 그래요? 밤을 새서 못 잡았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를 얻으리라 하신대 아무도 있잖아요.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고 던졌다 이거예요. 뭐를 믿은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란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비록 물고기지만 이 시간 이후로 사도들이 성령께 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비록 여기서는 물고기지만.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도 말씀을 믿는 거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말씀 자체를 믿는 거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우리 31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지선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수경들이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은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보고 땅에 전파하니라. 네, 27절에서 31절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또 소경입니다. 또 소경이에요. 그 전에 그 어떤 부부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부가 눈이 이상해가지고 안과를 간 거예요. 둘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아실 분도 있을 텐데 안과를 갔는데 의사가 어떤 병을 얘기하면서 둘 다 실명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추적을 해보면 이제 귀신 역사인데 귀신은요 눈을 소경이 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세포 조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누린다든가 어디를 손상시키면은 소경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 혈관을 딱 누르잖아요? 어디 혈관, 피가 통하는 혈관을 딱 누르게 되면, 피가 안 통하면, 눈 역할이 멈추기 때문에,
눈 있잖아요. 눈 망막과 모든 조직에 피가 안 통하게 되면 보는 기능이 상실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고칼 노릇이 되는 거예요. 혈관, 어떤 중요한 혈관을 눈 혈관을 누르게 되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 되는 자매에게 안수를 했는데 으아악 하고 드러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축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영혼들을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영혼들이 막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주신 어떤 그 사명감 때문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아무튼 오늘 소경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또 납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래. 야, 이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야, 믿음의 사람들이래. 어떻게 소경들이 믿음이 더 좋지? 하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어. 우리가 얼마나 눈으로 저 못된 짓을 해요, 그렇죠?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뭘 믿었죠?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눈 고칠 줄을 믿느냐? 고칠 줄을 믿는다 이거예요. 자,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고칠 것을 믿느냐? 내가 고치는 내게 능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걸 믿느냐? 네, 주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눈들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얼마나 신났겠어, 그죠? 얼마나 신났겠어. 자, 내가 너희 눈을 고칠 줄을, 내가 너희 눈을 고치는 자인 것을 믿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래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이도 안 겁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내 딸이 구원을 얻게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그 와중에 12회 12년을 혈루증으로 이 혈루증은 하체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체에서 피가. 그러니까 이제 이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암 내지 굉장히 심한 질병인 거예요.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칼을 대고 손을 댔겠어.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가진 돈도 다 썼대요. 그 얼마나 불쌍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 병이 나을 것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 여자는 믿은 거예요. 하밀로라.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에 그의 혈루 피가 흐른 그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네 병을 치료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12년을 하체에서 피가 흐르는 여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병이 나요. 자,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야이로 얘기를 볼까요? 야이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말게 하소서.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상황에서 아니 죽었다는데 팩트로 실제로 죽었다는데 어? 자기 집에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야이로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환난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아이고 죽었는데 무슨 얘기하는겨? 어? 저자가 선생 맞아? 어? 선지자 맞아? 사람들이 선지자라 그러는데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야 웬일이야. 응?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곤을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자, 이 야이로는요. 야이로는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죽었는데 믿은 거예요. 만약 믿지 않았다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믿지 못했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 정신 나간 사람아. 뭐? 죽었다고 지금? 죽었다고 전하잖아. 뭘 믿어? 라고 했을 거예요. 저한테 기도받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제 능력이 아니겠죠? 제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은 그 신장 투석 직전에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신장 투석 바로 직전, 그러니까 신장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은 80대 여러분들, 50대 40도 아니 80대야. 이제 주님께 가야 돼. 이제 갓 예수 믿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신장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신장 투석 직전이라서 다음에 오시면 투석 직전이기 때문에 호수를 꽂을 거예요. 호수 무슨 말이에요? 곧 투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딸이, 그 두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딸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믿어요.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저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힘들 때마다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안수할 때마다, 제가 어디가 안 좋아서 안수할 때마다 다 낫는데요, 다. 진짜요,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모시고 와서 안수를 했는데 딱 두 번 안수했거든요. 수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왜 그래요? 믿었거든. 믿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걸 믿은 거예요. 나팔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나팔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왜요? 언니 불면증이 치료가 됐거든. 언니 불면증이. 그 오랫동안 고통받던 언니 불면증이 치료가 됐거든. 성령이 아니면 치료 안 되는 그 치료가 됐거든. 그 병이 치료가 됐거든. 믿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80대 할아버지 신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정상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수치가. 돌아온,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의사하는 말이,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투석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호수 꽂지도 않았어요. 지금 정상이에요, 지금 정상. 지금 다시 오지 않았어요, 다시. 언제 주님께 가실지 모르지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아, 이게 나을까 말까. 야, 나팔수 목사가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저를 믿어요?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아까 뭐 저를 믿는다 했지만은 그 자매님의 고백에는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뭐 저를 믿으키고 있어요. 자, 아무쪼록 이 야이로는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데, 사실 있잖아요, 딸이 죽었다는, 자기 집 사람들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거의 99%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주님이랑 같이 가요. 어? 얼마나 그럴 것 같아요? 천에 하나가, 천에 하나. 천에 하나가 예수님을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이 자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야이로는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유기도 할 때나 또는 귀신 쫓아낼 때 저도 믿지 않잖아요. 치유기도 하면서, 야, 이거는 성령께서 고치실까? 안 고치면 어떡하지? 예. 그러면요, 그런 의심을 하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절대 치료하지 않아요. 야, 이번에 고치실까? 안 고치실 것 같은데? 응? 그러면 안 고칩니다. 믿음대로 가요, 믿음대로. 절대 믿음으로 덤벼야 돼요. 절대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성령이 나를 치료하실 거라는 절대 믿음으로 가야 돼요, 절대 믿음.
왜냐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근본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이 신하는 왕궁 안에서 이렇게 관리직이에요. 왕궁 안에서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들이 병들었대요.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다. 중증이죠?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와, 이게 웬일이지? 어? 야, 이게 웬일이냐? 응? 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건 책망인데 갑자기 49절에요. 49절에 신하가 다시 한번 또 간청을 해요. 근데 50절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50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친 이유가 나와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러면요. 자, 그러죠. 1999명은 뭐? 뭐라고? 예수님, 우리 아들한테 지금 가자고 했죠? 지금 왜 말 안 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막 따지고 그럴 수 있대, 따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잡을 수 있고. 근데 주님은요, 간단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역사는 세상 논리랑 다르죠? 그냥 말씀만 한 거예요, 말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그 왕의 신하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야, 이게 저 강해요. 우리 천섭이 같으면, 아이, 재수 없어, 그냥. 어? 아이, 부탁하러 왔는데, 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뭐, 장단해? 천서에만 그럴 것 같아, 천서에만. 우리 오영이나 진철이도, 아이, 재수 없어, 말이야, 어? 우리 아들 고쳐주러 내가 초청을 했는데, 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장난해? 아니, 진짜, 우리 가운데 999명은 제 말처럼 투덜거릴 거예요. 진짜, 0.1%겠죠? 0.1%. 천에 몇 명만? 예수님과 같이 갈 거예요. 또는 있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 내 딸이 죽었다, 네 어머니가 죽었다 했을 때 주저앉아서 통곡 가는 사람이 900명이 넘지 뭐. 어? 그런데 지금도 999명의 역사는, 그런 불신의 역사는 이 땅 교회 안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고는 얼마나 놀랐을까? 어? 살았어? 이야! 이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때가 제7시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야,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저는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얼마나 믿냐, 이거야.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대요.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개정판에는 활력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살아 움직이는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데,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관절과 골수 곳곳에 숨어 있거든. 그럼 관절과 골수를 찌르게 되면은, 여러분 찌르게 되면은 관절과 골수 곳곳에 숨어 있는 악한 현들이 찌름을 받는 말이에요. 찌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인데 살아 움직이는 검이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 우리 신체 곳곳에 숨어있는 악령을 찌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누가 귀신 들려서 힘든데 이 시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나선 어떤 검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직과 골수를 찔러 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어떤 검보다 이래한 검이라듯 싸우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 자체도 검이어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이 이 영혼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영혼의 전 인격체에 살아 움직이는 검으로 역사해서 이 영혼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과 더러운 생각을 찌르고 쪼개서 예수 이름으로 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중보기도예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살아 움직이도록, 검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살아 움직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이 움직이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현이 안에, 우리 현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의 검이,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그 살아 움직이는 검이 오니 현이 전 인격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검으로 역사해서 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 더러운 생각을 찌르고 쪼개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도와달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진짜 검을 든 것처럼 들고 머리, 눈, 귀, 혀, 가슴, 배를 찌르라. 머리를 지배하는 악한 영, 귀를 지배하는 악한 영, 눈을 지배하는 악한 영, 혀를 지배하는 악한 영, 가슴을 지배하는 악한 영, 가슴은 사람의 마음을 뜻해요. 배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각 지체마다 숨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믿음으로 찌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안 믿었으면 안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수 기도 받으면서 치유 기도나 축사 받으면서 치료하실까? 그러실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어야 돼. 알았죠? 믿어야 돼.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100% 저는 그래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온전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사인 걸 알면 제가 안수하면 여러분 신뢰하고 안수를 받아야 돼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돼.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유도를 비롯해서 두 소경 또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 얘기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저희도 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